아 지금 배고픈데 빅밥 청구가 혼자 밥 먹으면 이상할까요? 그걸 이상하다 생각하는 게 이상한 거 아니에요? 제가 픽2로 얘기했습니다. 아 지금 배고픈데 빅밥 청구가 혼자 밥 먹으면 이상할까요? 그걸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틀린 말 했습니까? 어? 요즘 밤에 식당 가가지고 혼자 밥 먹는 거 자체를 이상하게 생각하는 게 이상한 거예요? 아니면 혼자 밥 먹는 게 이상한 거예요? 이거 하나 짚고 넘어갑시다. 보스 잡기 전에. 김밥전기 오히려 혼자 드시기 더 편하지 않나요? 김밥천국이 오히려? 혼자 먹기? 왜냐하면 같이 먹으면 저 눈치 보이는 게 김밥천국이란 곳이 어떻게 보면 식당 중에서 좀 저렴한 곳이잖아요. 굉장히 저렴한 곳이잖아. 그래서 왜 일반 사람들은 오기 그렇잖아요. 차라리 어? 근데 혼자 가긴 편하잖아요. 맞죠? 오히려 혼자 가기 편한 곳이 김밥천국이에요. 레이스 스타터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오히려 누구랑 같이 오게 되면 부담스러워. 왜냐 뭔가 내가 대접을 해줘야 되고 하는 입장인데 뭔가 싸게 때우는 것 같아서 한턱 쏜다 하는데 왜 급박적으로 데리고 오면 에이씨 장난하나 안 먹어 씨.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여자친구 있는데 데리고 오면 오빠 이거밖에 안 되는 남자야? 에이씨 안 되겠어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야. 혼자 먹기 편한 곳이 김밥천국 아닌가? 요즘에 그런 게 어딨어요. 배고픔 먹는 거지. 요즘 같은 시국에 앞으로 계속 혼자 먹어야 돼. 아니 이거 생각해보세요. 팩트로 또 하나 더 얘기하자면 앞으로 혼자 먹어야 되는 순간이 많을 텐데 그때도 이렇게 고민하실 거예요? 어? 아니 그때도 이렇게 고민하실 거야? 그때도 아 배 존나 고픈데 아 근데 저 식당에 아 사람 많네 혹시 혼자 먹으면 아 혼자 먹는데 혼자 먹을 때 기다리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몇 분 동안 주문할 때도 기다릴 텐데 아씨 휴대폰이나 만지작거려야 되나 아 아니면 누구 데리고 가야 되나 아 누구 부를 사람 있나 이거 고민할 거예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지금 김밥천국 말고도 앞으로도 혼자 가서 먹어야 될 경우가 많아요. 앞으로 계속 혼자 먹어야 될 경우가 많아.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저분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우리 모두가 다 그런 해당이 돼. 어? 맞잖아요. 앞으로 혼자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많잖아. 그럼 혼자 먹는 경우 많죠. 오히려 혼자 먹는 게 더 좋아. 왜냐? 혼자 먹는 게 좋다니까요. 왜냐? 같이 먹게 되면 먹는 속도를 또 맞춰야 되고 먹는 속도를 맞춰야 돼. 맞죠? 내가 빨리 먹게 되면 어? 옆에서 먹는 거 되게 많이 쳐다보면 또 미안하기도 하고 어? 그리고 내가 늦게 먹게 되면 먼저 먹은 사람도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것도 눈치 보여. 거기다 그 사람이 상대편이 뭐 연장자거나 나보다 높은 사람이고 형님이고 이러면 괜히 야 빨리 먹고 나가자 이렇게 해버리면 또 부담스럽잖아. 맞죠? 나 이제 시작인데 아니면 이런 경우 부담스럽잖아. 야 나 먼저 먹었으니 일어난다 하면 이것도 부담스럽잖아. 맞죠? 그렇다고 나는 계속 먼저 가세요 난 다 먹고 있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굉장히 부담스럽잖아. 맞죠? 어? 그렇지 않나요? 만약에 뭐 아는 형님이나 이렇게 가면 나 먼저 일어날게 아니면 나 차에 시동 좀 먼저 걸고 있을게 미안하지 않나요? 우리나라 정서상 맞죠? 우리나라 정서는 약간 밥 먹는 문화가 참 거지 같은 게 뭐냐면 이 밥 먹는 문화 같은 거지 같은 게 뭐냐 이거 팩트로 얘기할게요. 요 영상 뽑겠습니다. 밥 먹는 장단을 왜 맞춰야 돼? 여러분 식당이나 회사나 뭐 이렇게 선호백 안에 밥 먹을 때 있잖아요. 왜 밥 먹을 때 이런 밥 먹는 속도라든지 그걸 왜 맞춰야 되죠?
사람마다 밥 먹는 속도가 다르고 음량도 다르고 스타일도 다른 거고 다 다른 건데 왜 이걸 똑같이 비슷하게 맞춰야 되나요? 난 혼자 먹는 게 이상한 게 아니라 그런 게 이상해. 같이 먹으면 사람마다 먹는 양이 다르고 먹는 스타일도 다르고 먹는 속도도 다른데 이상하게 식당 같은 데 가면 먹는 속도나 이런 거 맞춰야 돼. 맞죠? 회사 생활 해보신 분들 아시죠 여러분들? 어? 나올 때 다 같이 나와야 되고 들어갈 때 어? 직장 생활 하신 분들 아시죠 여러분들? 왜 밥 먹을 때 왜 같이 나가서 먹자 하면 괜히 부담스럽지 않나요? 물론 맛있는 거 먹을 수도 있지만 괜히 나가면 부담스럽지 않나? 차라리 식당 같은 데 가가지고 차라리 회사 식당 가가지고 빨리 줄 서가지고 빨리 먹고 내 시간 챙기는 게 낫지 않나요? 어? 왜 근데 갑자기 야 식당만 먹지 말고 나가서 먹자 하면 가면 또 나가는데 시간 걸리죠. 차길 있으면 신호등 기다리고 차길 건너는 시간 걸려. 어? 걸립니다. 맞죠? 그러면 거 가면 뭐 만약 찌개 같은 먹는다. 찌개 바로 나오나요? 아니죠. 주문해야 되죠. 김밥천국이라 하니 어릴 적 병원에서 집으로 가는 중이었는데 점심시간이나 김밥천국이 보이길래 아버지랑 둘러서 밥 먹었는데 돈가스는 맛이 없고 반찬은 먹으려고 했더니 먹먹게 하길래 왜인지 몰라서 반찬을 보내 죽은 벌레가 남고 나와버리는 돈이 아까웠어. 아이 그거는 그 김밥천국이 문제인 거예요. 모든 김밥천국이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가가지고 왜 가가지고 식당가 주문하면 내가 주문합니까? 높은 사람 주문하겠죠. 야 오늘은 동대찌고 다 통이네라 하면 동대찌개 먹어야 되죠. 난 동대찌개 별로 안 좋아하는데 맞죠? 먹어야 돼. 그렇지 않나요? 먹어야 됩니다. 먹는데 동대찌 그냥 나옵니까? 요즘에 보면 반조리로 나와. 반조리로 해가지고 각자 자리마다 번호로 끓여야 되죠. 그 끓이는데 바로 있습니까? 그거 한 7, 8분 걸려. 맞죠? 그럼 먹으면서도 눈치껏 봐야 돼. 그런데 한 그릇 더 먹기도 냉감하다. 맞죠? 만약에 그 높은 사람이 그 먹자고 하는 사람이 만약에 빨리 먹는다. 보통 빨리 먹는 경우 잘 없어요. 늦게 먹어. 밥 한마디 먹고 말하고 밥 한마디 먹고 말하고 밥 한 숟갈 먹고 말하고 밥 한 숟갈 먹고 말하고 밥 한 숟갈 먹고 말하고 이런 사람 있죠 여러분. 어? 아니면 밥 먹고 나서 그냥 밥만 먹으면 되는데 아 간만에 찌개 먹으니까 술 땡긴데 야 소주 어때? 야, 아, 간만에 술 땡긴다, 야. 아유, 야, 찌개 있으면, 찌개 있으니까 늦게 해가지 안 되겠다, 야. 이슬 시켜라. 그 이슬 또 3명 시키죠. 근무 중에. 여러분들 솔직히, 밖에 나가서 밥 먹는 게 술 안 먹고 밥만 먹고 온다. 물론 그런 경우도 있죠. 근데, 의외로 술 까는 경우도 많습니다. 인정입니까? 아니면 인정입니까? 어? 현장에서 이런 경우 많습니다. 현장 일하시는 분들은 일이 힘드니까, 낮술로 뻐기려고, 낮술로 뻐기려고 하는 경우 많아요. 맞죠? 낮술 먹고 낮술까지 먹어버리면 먹고 나오면 바로 일해야 돼요. 맞죠? 그래가지고 야 한잔 할 사람 해가지고 야 막내 너는 안 하려고? 아 저는 술 먹고 하면 좀 정신을 못 차리겠더라고요. 야 어? 그래도 직장 선배가 주는 건데 한잔 받아야 되지 않겠나 하면서 막 또 부치기거든요. 어? 아 그럼 또 받아야 돼. 야 한잔 정도 괜찮다. 어? 먹고 안 죽는다. 야 일하다 보면 땀 흘리다 보면 아무렇지도 않다. 어? 한 받아라 하면 또 한잔 먹으면 아 참 역시 동태찌개와 소주는 또 한상의 구막이야. 야, 찍기 다시 남았는데, 더 까자. 걔가 또 까요, 또. 그러면 또 2병 되고, 3병 되고. 어? 그러면 또 그냥 가나? 그래 먹고 또 그냥 갑니까? 그냥 안 가. 그냥 안 갑니다, 그냥. 맞죠? 그냥 안 가고, 커피 또 19땡 해야 됩니다, 맞죠? 나오면 또 19땡 해야 돼. 아니,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19땡 뭐, 좋죠? 담배 피시는 분들. 근데, 빨리 먹고 19땡 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19땡 하고 내쉬는 게 낫지 않나요? 근데 거기 장난 맞추고 술도 먹고 나가가지고 다 같이 또 담배 19땡 하면 훨씬 더 걸려. 어? 맞죠? 커피 뽑아줘야 되고 맞죠? 막내니까 내가 커피 다 뽑아줘야 돼. 커피 또 다 마신다 또? 식당 앞에 또 일회용 커피 다 마셔야 맞죠? 다 뽑아줘야 돼. 10잔 다 뽑아줘야 되고 담배
담배 있으면 불 붙여주고, 또 담배 피우면서 너가리 까면, 그럼 또 바로 일하러 가면, 바로 일하러 가야 돼. 진짜 거짓말 안 하고, 바로 가자마자 일하러 가야 됩니다. 그럼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아, 가면 바로 작업, 그냥 가면, 바로, 가러 가면 준비해라, 이렇게 합니다, 바로. 점심시간 없어요. 점심시간 없어. 이게 무슨, 어? 같이 먹는 미덕이야, 이게. 이게 무슨 같이 먹는 미덕입니까? 그럴 바에 혼자 먹는 게 낫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왜 부끄러워? 난 이게 두 가지 게임 못하는 거야. 왜밥 먹는 자들을 맞춰야 되며 키류사칠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팔로우 감사합니다. 왜밥 먹는 밥 먹는 때왜 장단을 같이 맞춰야 되고 먹기시는 거 먹어야 되고 메뉴에 간섭 당하고 맞죠? 메뉴에 간섭 당하고 내 소중한 점심시간, 내 소중한 시간들이 그뭐 같은 인간들한테 억압당하고 지배당하며 낭비되어야 하냐 말이죠. 그리고 이게 여러분들 답습이 되다 보니까 혼자 먹는 거 자체가 부끄러운 거야. 식당에 오면 내가 돈을 내 가지고 내가 자리를 배치해서 내가 원하는 음식을 먹는 겁니다. 왜 혼자 먹는데 왜 죄인이 되어야 되나 여러분들. 눈치를 본다는 거는 사람이 눈치를 보는 거는 그런 거야. 내가 원래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한다거나, 내가 잘못된 행동을 하면서 사람은 본능적으로 눈치를 봐요. 아니면 사람, 내가 그 사람한테 실수했다 밉보일 때. 그럴 때 눈치를 봅니다. 그럼 혼자서 밥을 먹는 게 죄인인가요? 혼자서 밥을 먹으면 뭐, 뭔가 세상과 덜 떨어진 생, 그러니까 세상에 뒤처지거나, 뭐이 사람 뭔가 문제 있어 보인다. 그렇게 생각합니까? 그러면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그런 사람도 요즘에 많이 많아지고 있어요. 점점 많아지고 있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먹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혼자서 먹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거야. 아까 그 혼자 먹는데 눈치 봐야 된다는 거 얘기하는 거는 혼자 먹는 거 자체가 약간 죄인같이 사회에서 뭔가 아웃사이더 느껴가지 그 편견을 본인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이 팩트 아닙니까, 여러분들? 당당할 필요도 없어요. 아니, 눈치를 볼 필요도, 당당할 필요도 없어. 그냥 당연하게 먹으면 돼. 난저 말도 웃겨. 당당해지래? 당당해질 필요도 없어요. 그냥 먹으면 돼. 그냥 먹으면 됩니다. 눈치 볼 필요도 없고, 당당할 필요도 없어요. 이게 뭐 당당한 겁니까, 이게? 난 이거 당당하단 말도 웃겨, 사실. 생각해보면. 그냥 밥을 먹는 건데. 인원수가 뭐가 중요해? 생각해봐요. 맞잖아요. 혼자서 당당하게 먹읍시다. 이게 뭐 당당한가요?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면, 혼자서 당당하면, 같이 먹는 사람도 비굴한가요? 그러면? 혼자서 먹기 쪽팔리니까? 이거 역으로 얘기하면 맞잖아요. 혼자서 당당하게 먹으면, 그러면, 혼자 먹기 싫어가지고 같이 먹는 사람들은, 같이 먹는 사람들은 그러면, 굉장히 쫄보들이야. 그 말도 웃기잖아요, 여러분들. 맞죠? 그 말도 상당히 웃기잖아. 아, 존마들은 정말 혼자 먹기 개쪽팔리고 정말 쫄보 같으니까 저렇게 우르르 몰려가서 같이 먹는구나. 아, 네, 올드 게이머님,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혼자 먹는 거, 그러니까 혼자서 뭔가를 한다는 건 이제 문화예요, 문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혼자서 뭔가를 뭐, 혼자서 산다. 혼자서 자취한다. 독신으로 산다. 비혼주의자다. 그리고 혼자서 노래방을 간다. 밥을 먹는다. 혼자서 취미생활을 한다. 혼자서 게임을 한다. 혼자서 여행을 간다. 이제는 이게 어느 개인만의 어떤 특이한 어떤 행동이 아니라 사회적 현상이자 문화적인 흐름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눈치를 주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시대 흐름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 사람하고 놀 필요도 없고, 그 사람을 배울 필요도 없습니다. 이게 문화적인 흐름이에요. 제가 항상 얘기하죠. 시대의 흐름은 거스를 수가 없다고. 이거 막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스마트폰 쓴거 막을 수 있습니까? 못 막아요. KUI647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여러분, 맞잖아요.
스마트 우리가 쓸 거라고 언제 예상했어? 폴더 쓸 때도 여러분들, 어? 폴더 쓸 때도 여러분들, 스마트폰, 이거 터치폰, 불편해 죽겠는데, 누가 쓰냐 했는데, 지금 다 쓰고 있죠. 터치폰 없으면 불편하죠, 맞죠? 이거 우리가 이렇게 쓸 거라고 누가 예상했어요? 어? 흐름이잖아, 흐름. 문화적인 흐름. 그러니까, 요즘에 정말 개인주의가 활성화되죠. 요 말도 다르게 표현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 하면, 개인주의. 나만 생각하는 개인주의가 아니라, 내 혼자서 뭔가 할수 있는, 내 혼자서 누군가 어떤 개입 없이, 내가 선택해서 할수 있는 그런 개인주의. 네, 하버크 박님, 어서 반갑습니다. 그런 개인주의가 유행을 하는 겁니다. 제가 말하는 개인주의는, 오로지 나만 생각하고, 내 이득만 생각하고, 남을 밟고 올라가서 내 것만 생각하고, 이게 아니라, 그런 개인주의, 그건 개인 이기주의죠. 근데 제가 말하는 개인주의는 굳이 남이 없어도 내가 스스로 알아서 찾을 수가 있고, 내가 남한테 뭔가 얽매여서 내가 하고 싶은 걸 못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주도권이 돼서, 내가 어떤 취미나 내가 어떤 삶의 주도권이 돼서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게 그게 개인주의입니다. 그런 개인주의가 활성화돼야 돼요. 우리나라는 뭔가 개인주의라고 하면 지 밖에 모른다 생각해요. 그게 어떻게 지 밖에 모를까요? 내가 해서 내가 책임지는 거고, 내가 정당한 돈을 내서 내가 취미생활 하는 건데, 맞죠? 내가 번돈 가지고 내가 하는 거잖아요. 누구한테 해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누구한테 피해만 안 주면 이런 개인주의는 존중돼야 돼요. 혼자서 밥 먹는 문화도 존중돼야 됩니다, 엄연히. 그러니까 이것도 편견이야, 생각해보면. 이것도 편견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개인주의라고 한 거는, 우리나라에서 개인주의라고 한 거는 뭔가 이기주의하고 같이 결부돼 있어. 다른 겁니다, 다른 거. 완전 다른 겁니다. 우리나라는 개인주의라고 하면 나만 생각하고 지밖에 모르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건 이기주의, 개인 이기주의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집단 이기주의 되죠, 여러분. 집단 이기주의. 집단들이 힘을 뭉쳐가지고 자기들만 생각하는. 그 집단 이기주의가 뭡니까? 노조 아닙니까? 노조. 아파트 갑질. 맞죠? 개인 이기주의만, 집단 이기주의. 우리나라는 지금 개인 이기주의보다 집단 이기주의가 지금 더 심해요, 여러분들. 집단 이기주의가 더 심해. 지금 노조, 여러분들 현대차 노조 보면 알수 있잖아요. 기중 노조. 집단으로 이렇게 힘을 가지고 하니까, 이게 사회적 문제 아닙니까? 페미도 집단이죠. 집단 이기주의. 맞죠? 우리나라 웃긴 게 집단으로 뭔가 하면 사람들이 뭘안 그래. 개인이 뭐라 하면 뭐라 합니다. 이게 굉장히 이상한 문화야. 그러니까 혼자서 밥을 먹는 문화, 혼자서 뭔가를 하는 것도 존중돼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당연히 이렇게 해야 돼. 누가 시켜서 혼자서 먹는 사람 무시하면 안 되겠고, 이게 아니라 당연히 그 사람들도 그 사람 나름대로 어떤 주관이 있고 가치가 있는 거니까 뭐라 하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같이 살 사람들은 같이 사고, 혼자서 할 사람도 혼자서 하자는 거죠. 근데 단지 이제 시대적인 흐름상 혼자서 하시는 분들이 더 힘을 내고, 더 목소리를 내고, 그렇게 행동하고, 이제 그렇게 라이프 스타일을 추구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아졌다는 거죠. 아까 제가 그 혼밥 할 때부터, 혼밥도 그런 문화이며. 그리고 제가 하나 개인적으로 또 하나 더 얘기하자면, 지금 제가 하는 방송도 1인 방송 아닙니까? 요즘 1인 미디어 유행이잖아요. 1인 미디어. 1인 무의 장점이 뭡니까? 누군가의 어떤 구애를 받지 않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방송 스타일에 맞게. 내가 시작을 해서 내가 끝낼 수 있어요.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고요. 맞죠? 이게 유행이지 않습니까? 이게 왜 유행입니까? 사람들이 누군가의 간섭을 받는다고요. 누군가의 개입을 통해 내가 하고 싶은 걸 잃어버리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요즘에는. 맞죠? 그게 개인 방송으로 표출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방송을 같이 하게 되면, 내가 이 방송이 내 방송이 아니라 세 명이서 같이 해가지고 뭐 격일로 해가지고 같이 한다 이러면 분명히 트러블이 생겨요. 왜냐? 어떤 사람은 방송을 해서 100만 원을 보는데 어떤 사람은 500만 원 보이잖아요. 그리고 또 그걸 만약에 뿜빠이한테 생각해봐. 그 많이 보는 사람이 억울하겠죠. 맞죠? 그런 문제가 생겨요. 그리고 내게 아니고 공동의 거다 보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도 없어요. 근데 개인 방송 어떻습니까? 인터넷 방송 자체 개인 방송인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수 있고, 내가 뭐 못하고 욕먹은 부분에서 내가 책임지고.
내가 몇시 하고 싶으면 몇시 하고, 내가 끄고 싶으면 끄고, 내가 월요일 했다고 해서 화요일 안 하냐? 그것도 아니에요. 화요일도 할수 있고, 수요일도 할수 있어요. 내가 여유가 된다는 전제 하에. 내가 원하는 대로. 맞죠? 그 이런 뭐 개인 방송도 그렇고, 점점 가면 갈수록 이제 이 개인 방송이라는 자체가,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개인 방송하는 걸 굉장히 이기적이 생각합니까? 개인 방송에서 잘된 사람이 이기적인 사람이야? 지 밖에 몰라가지고, 딱 지만 잘해가지고, 지 밖에 모르니까, 그 사람들이 막, 유튜브 구독자 100만 명 생기고, 월 수익 수천만 원씩 가져가고, 그렇게 된 거예요? 아니죠? 이기심이 있을 수도 있죠. 근데 그런 것보다는,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좋아하는 어떤 컨텐츠를 있는 그대로 보여줬기 때문에, 남의 간섭도 없이. 내가 원하는 거를 사람들이 입맛에 맞게 보여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큰 거죠. 그런 걸 이기적으로 생각하면 안 되지. 점점 가면서 그런 걸 가지고 아, 지밖에 모르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혼자 밥 먹고 하는 것도 해야 돼. 혼자 밥 먹는 것도 누군가의 간섭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해야 됩니다. 인정을 해야 돼요. 인정을 하고 당연한 문화, 자연스러운 문화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아까 김밥천국 가신 분, 그냥 먹으세요. 아시겠죠? 그냥 앞으로도 계속 먹어야 돼. 앞으로도 계속 혼자 먹어야 되니까, 앞으로도 계속 가서 혼자 먹어야 되니까 그냥 따뜻하게 드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보자. 썰방 하나 가도록 할게요. 썰방. 이번에는 제가 장르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제가 너무 현실적이고 너무 팩트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좀 장르를 한번 바꿔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